1번.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있는데 그게 두 개 있대. Y축과 만나는 YZ편을 각각 AB라 한다. 결론적으로는 YZ편 구하려면 직선 두 개 구해야 되고 그 두 직선을 찾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죠. 자, 일단 기울기가 4라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미분계수가 4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접점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접점을 먼저 구합시다. 접점을 쌤이 일반적으로는 T라 놓으니까 T, T3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라고 둔다면 우리 기울기는요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이게 4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T제곱이 10이니까 T제곱이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T 값은요 2랑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T 값이 2랑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는 자동 두 가지가 됩니다. 맞죠? 하나는 2 콤마 하나는 마이너스 2 콤마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 하면 마이너스 4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8 더하기 4 하면 10이 나오죠. 됐나요? 접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하면 돼요? 직선의 방식만 구하면 됩니다. 직선의 방식은요 얘에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 4였고요 X-2 더하기 마이너스 4 얘에 따라가면요 Y는 기울기는 4 그대로였고 X 플러스 2 더하기 12 당연히 Y절편은 어떻게 돼요? X 0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여기 Y절편은요 0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0이니까 20 나옵니다. 그래서 한 놈을 A, 한 놈을 B라 둔다면 결론적으로 Y축 위에 있는 점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요거의 길이는 3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f4의 최대값을 구하라 되어 있어요. 일단 가하 조건이 f0이 3입니다. 그리고 0하고 4 사이에 있는 모든 어떠한 그 지점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그 기울기는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 말이야. 맞나요? 그럼 이 문제가 쉬워지는 게 뭐냐면 그래프 해석으로 갈게요. 그래프 해석으로 가면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얘가 0 집어넣으면 3 나온대. 첫 번째가. 맞나요? 근데 0부터 4 사이 범위 안에서 요 안에는 어떻게든지 몰라도 기울기가 2보다 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맞나요? 기울기가 2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장 커져야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2로 만들어버리면 보세요. 얘가 여기가 3이면 요 1을 갈 때마다 2 올라가잖아. 기울기가 2라는 말은 X근 증가량이 1일 때 Y가 2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X 증가량이 4로 가버리면 일단 예전은 고정이니까 4로 갈 때 올라가 버리면 얼마 돼요? 8만큼 올라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8만큼 올라가니까 대충 이 정도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최대치가 될 때예요. 당연히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이 길이가 4일 때 이 길이가 8이 나오는 기울기가 2일 때거든. 이해했나요? 기울기가 최대가 돼. 기울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최대가 돼야 4의 지점이 가장 높은 지점이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게 얘가 곡선이 돼도 이 기울기보다 접한 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 작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곡선이 되더라도 무슨 모양인지 몰라. 내가 이렇게가 돼도 되고요.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지점의 순간적인 기울기는 어떻게 돼? 2보다 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때 4일 때 나올 수 있는 지점의 값이 가장 높으려면 계속 기울기가 2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2가 되겠죠. 여기, 아, 11이 가요? 요게 3이고, 요게 8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Y값은 최대값을 11로 가집니다. 3번
f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놈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감소했대요.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 1 지점에서는 이 다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지점 바로 전까지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의 오른쪽 지점에는 감소니까 f'은 마이너스 1 있고 0이라는 건 내가 압니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감소한다 했기 때문에 2 다음에는 뭐예요? 증가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지금. 2 다음에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 그냥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감소하고 있더라지. 맞죠? 2에서 올라가더란 말은 없었거든요.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아, f'2에서는 뭐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0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돼요. 맞나요? 모르잖아. 이 지점에서는 말이야. 2 바로 전까지가 감소였거든. 얘가 2라는 지점에서 요까지가 감소였는데 계속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내려왔다가 0 됐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0도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는 될 수가 없잖아요. 미분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뾰족점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내가 아는 조건은 f'-1은 0이고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정리하면 답 나오겠죠. 미분한 식 f'x는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요 f'-1은 3-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요놈이 0이래요. 두 번째 f'2는요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얘가 부등식이니까 얘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 대입해서 범위 구하면 되죠. 맞지? 얘 b는으로 가면 얼마 돼요? b는 2a-3이고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2 플러스 4a 플러스 2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6a 얘 붙으면 9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맞지? 자, 근데 b의 최대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두 개 더해서 최대가 되려면 둘 다 최대가 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b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걸 그대로 이용할게요. 그럼 얘는 a가 얼마야 지금? 요거 넘어가면 2a는 얼마입니까? b 플러스 3이죠? 그러면 a는 얼마야? 2분의 b 플러스 3인데 a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양변이 2 곱하고 2 곱하고 3 넘어가면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b값하고 a값하고 둘 다 범위를 찾았고 그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니까 두 개 더하라면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5가 답이 되겠죠. 되겠나요? 4번 fx는 식이 나왔어요. 저 식부터 좀 정리합시다. 그리고 모든 극값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극값이 되도록 하는 미분한 값부터 구해야 되죠. 일단 fx부터 이쁘게 정리합시다. fx는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얘를 미분한 f'x는 더함수는 4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인수분해 하면요. 4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되죠. 그러면 얘는 4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결론, f'이 0 되려고 그러면 x에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요. 맞나? 그 지점이 뭐가 돼요? 극값이 되는 지점이죠? 됐나요?
F 프라임 0이니까 아 따라서 X에 0 대입한 거랑 X에 2 대입한 거랑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값들이 그 값이 될 거고 그놈들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 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X에 0 집어넣으면 A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얼마야? A입니다. 극소 극대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문제에 상관이 없으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요거 16이죠. 적을게요. 16, 2 집어넣으면 8, 4, 32, 마이너스 3분의 32. 2 집어넣으면 4, 4, 16, 플러스 A.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분의 32입니다. 16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9고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5죠. A-3분의 5 됐나요? 자 이때 얘들 3개 싸그리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거래. 다 더하면요 얘는 3A가 되고 얘들들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37 나오죠. 계산 틀렸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3A는 넘어가면 3분의 36 12 나오네요. 맞나요? 3분의 36 12 맞죠? A는 얼마다? 4 나온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